방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꾸 방공 이거 먹여야 되나요? 방공 뭐가 좋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는 항상 답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쓸지, 어떤 목적으로 쓸지가 다 달라요. 왜? 방공이라는 게 함선마다 방공 배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나요? 미사일 경로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매번 킹도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실험하기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미사일 종류도 정말 많고 방공 종류도 정말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A방공이 되게 좋을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는 B방공이 되게 좋을 수 있어.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무조건 이 방공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한 거지. 왜냐면 실험할 때마다 결과가 다 다르거든. 이 조건에서는 이게 좋고 이 조건에서는 이게 좋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또 이게 표본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실험을 해서 무조건 이 결과가 100% 옳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이 조합이 이렇게 해서 잘 박더라. 수천 판 그래도 돌려봤잖아요. 그 판 중에 그래도 요즘은 이 조합이 이 미사일을 그래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막더라. 그런 경험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인 실험 이걸로만 하기에는 너무 표본수도 적고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각도, 그 다음에 함선이 틀어져 있는 각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사일이 어느 정도 분산돼서 날아와서 후미에 맞는지 아니면은 앞에 맞는지 그것도 다 달라요. 요격률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방공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사일 방공이 되게 좋았어요. 다들 미사일 방공밖에 안 썼지. 요즘은 이게 약간 사장되는 분위기예요. 미사일 방공 중에서 그나마 우르간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요즘은 뭐 쓰느냐? 갈푼이라는 되게 좋은 친구도 나. 레이저도 되게 많이들 다시고 요즘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갈푼이나 아니면 레이저, 우르간 요 정도. 요게 요즘 메타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방공마다 잘 막는 게 달라요. M시스페 같은 미사일 방공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막는 게 뭐가 있냐? SLBM 잘 막습니다. SLBM 두 발이 날라오면 두 발 다 막아요. 대신에 다른 친구들한테 다 뚫립니다. 함재기도 잘 못 막고요. 극초음속도 못 막아요. 단지 이거 하나 보고 쓴 거야. 옆에 거. 왜냐면은 공방에 그렇게까지 초음속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 있어봤자 고인물 한두 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극초음속을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 램시 스펠 특히나 함재기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항공기 플레이어가 나와서 굳이 램시 스펠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요즘 그나마 미사일 방공이 단점을 가지고도 에고일도 좀 잘 맞고 함재기한테도 어느 정도 큰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르간을 쓰는 거예요. 레이저 방공이나 복합 방공 뭐 이런 친구들은 쓰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죠. 함재기 막으려고. 옛날에는 레이저가 사실 SLBM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무력했거든요. 초근접에서 SLBM 쏴서 날라오면 못 막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버프가 된 건지 초근접에서 레이저가 되게 잘 막아요. SLBM도 되게 잘 막고 에고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잘 막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레이저나 복합방공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에고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막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오르간을 하나 섞는 거지.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2030은 어떻냐고요? 근데 레이저 방공이 되게 이게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다시 함재기들의 주요 무장은 뭐예요? 미사일이죠. 그러면은 상대는 보통 방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사일을 다 날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이저 방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재기를 살려서 돌려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리려면 예를 들어서 222가 한번 항폭을 떨궜다가 다시 돌아가서 보급을 받고 돌아온다. 이거는 팀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222가 한번 왔다가 항폭을 떨구고 터지면 그나마 괜찮은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왔다가 보급을 받고 한 번 더 돌아서 떨군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드는 거야. 레이저는 무조건적으로 잡기 위해서. 내가 안 맞겠다가 아니야. 나는 맞되 다음에 올 거를 사이클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드는 거예요. 레이저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방공 이상, 그러니까 6방공은 돼야 돼요. 6방공 이상부터 레이저를 올 레이저를 들어버리면은 상대 항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저는 6방공 이상, 최소 4방공, 막 2방공에 레이저 끼우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이렇게 방공 세팅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그때그때 따라 다르고 조합 따라 다르고 슬롯 따라 다르고 항상 예능으로만 여겨졌던 레이저가 아닌 거지 이제는.